세상의 소음이 커지고 또 무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나 항상 듣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나 드는 시간 올 포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것 같은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챙겨보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안테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다시 시작해보지만 도대체 그 방법과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 묵상의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이세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설교 3총사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랑방 큐티의 인도자세요. 서정우 목사님 오셨고요. 쪽집게 구약학 목사님이시죠. 교수님이십니다. 차준희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리더 하면 이분이신 것 같아요. 이건우 목사님. 이세 분의 설교를 오늘도 행복하게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뭘까요? 예, 특별한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TV 보면서 뭐가 몸에 좋다 그런 것만 자꾸 챙겨 먹지요. 뭐 그래서 독소를 빼는 무슨 음료수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약이 따로 없다. 삼시 세끼밥잘 챙겨 먹으면 그게 보약이다.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은 세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숨잘 쉬면 돼요. 숨을 얕게 쉬니까 현대인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심호흡을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과격하게 그렇게까지 말해요. 숨 쉬는 방법만 고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숨 크게 쉬세요. 그렇게 쉬지 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 섭취죠. 네, 적당하게. 맛있다 그래서 많이 먹거나 맛없다 그래서 굶거나 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는 거죠. 골고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죠.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요. 또 영적 양식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요. 또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말씀도 먹는 거죠. 예, 잘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요즘에 크리스천들은요, 안 먹고도 30년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게 기적이에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원래의 크리스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1882년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요. 뭐 영국 전체가 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세속화돼 버렸으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경건하게 살고 싶은 학생들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회 매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조금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붙인 그 시간. 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헌신. 뭐 나중에는 그게
결단해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뭐 빈민구를도 찾아가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그 시간을 가리켜서 quiet time이라고 표현했죠. QT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QT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QT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최근에는요, 그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QT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렇습니다. 1882년에 견거리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1188년에 카르투시오 구대원장이었던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이 수도승의 사다리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말씀 읽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시킨 분이 있었어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식을 위해서요. 신학적 지식의 깊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스칼라스틱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읽는 거고요. 정보를 위해서 읽는 거.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요. 모네스틱 렉시오라고 하는 건 수도사들이 읽는 성경은 영적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속의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읽어야 할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통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삶의 자리가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영적 양식만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의 말씀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장 1절 이하에 보면 복되도다, 그리고 세 사람의 불행한 사람, 복되지 않은 사람 소개하고 끝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 가뭄이 들어서 딴 사람들은 다 망해갈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는 일이 몽땅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매 순간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 뜻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은 누구나 성경 일독 이런 목표를 삼곤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래도 수십 번의 성경은 읽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지 성경이 나를 읽지는 못한 것 아닌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떤 걸 말하나, 내가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쪼개야 되는데 내가 그냥 성경 내 방식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닌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어떻게 수술하는, 나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진정한 성경 읽기의 의미를 말해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랍비하고 그 제자하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 그동안 넌 무엇을 배웠느냐? 선생님이 묻습니다. 제자가 저는 랍비를 세 번에 걸쳐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랍 탈무드도 너를 통과했니?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탈무드를 읽는 것보다 탈무드가 나를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이 나를 관통하는 것. 그럼 성경이 나를 관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사실은 이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독을 해야 된다. 음독을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음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몸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이게 의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묵상하면은 말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래서 몸 피곤할 때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거는 묵상이 아니고 요 하가라는 말이 이게 소리내서 읍조리다요. 그래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듯이 그 소리입니다.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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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그래서 계속해서 읽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공부하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고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낭독이 원칙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원래 경은 소리내서 독경하다가 나중에는 몸으로 읽죠. 하늘 전까지 거무련 누르 하면서 몸으로 리듬을 타면서 읽는 건데 원래 경은 그렇게 읽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문맹률이 한 80%였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글자를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는 외우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다 외웠는데 정말로 오늘날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선교 초기에 많이 있었는데 개성에 있는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맹인이고 개종 전에는 점쟁이였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을 쳐서 번 모든 돈을 다 청산하고 지팡이 하나 잡고 전도기를 나서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한테 훗날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몽땅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와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책에 보면은 그 백사겸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개성에서의 그 할아버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주워 먹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안에 나오는 말씀이 가득해야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렉지오 디비나라고 아까 소정호 목사님 잠깐 수도원에서 나온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렉지오,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메디타티오,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콘템플라티오 그래가지고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은 읽은 말씀을 내 삶이 되도록 하는 단계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감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그냥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경주국에 손과 발을 움직여야지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말씀 읽기고 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은 창피한 줄 알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죠. 그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 몇 살이냐? 예, 몇 살입니다. 그만큼 읽었니? 그랬을 때 했습니다 라고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온 몸으로 읽는 책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신비에 새겨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말씀이 내 몸을 움직여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네. 네. 그날 일기가 참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맥아더 장군에게 이 계획을 취소하자 그럴 때 맥아더 장군은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답니다.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맥아더 장군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전진을 명했고, 우리나라 6.25 전쟁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어쩌면 맥아더 장군의 묵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미 80살이 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뭐 대포를 준비해라, 특수부대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둔 장군에게 묵상하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묵상이 요구될 때가 있죠. 우리 영적 전쟁 앞에서 가정과 일터와 인생에서 특별히 묵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학가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이 묵상이란 말을 영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메디테이션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chewing the cud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위가 네 개거든요. 급하게 아침을 입에 물어넣은 소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위에서 꺼내서 씹어먹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위로 밀어넣고, 이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서 그것이 영양소가 되고 피와 살이 되고 소의 생명이 되는 그 작업을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한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앞뒤 7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테네 올림픽
그 신화를 쓴 이원희 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유도 한판승의 사나이.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16강에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답니다. 올림픽 무대는 세계 무대이기 때문에 기량이 비슷하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다르는데 엄지손가락이 삔 것도 아니고 부러졌다는 거죠. 이제 주치의가 달려오고 뭐 조치를 취할 때 자기가 떠나기 전에 묵상을 하고 갔답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에게 사람들이 그 당시 마취제에 해당되는 해용을 줄 때 예수님이 거부했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기도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8강까지 4시간을 숙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붙이고 나갔대요. 8강에 프랑스 선수를 만났는데 딱 옷을 잡는 순간에 서로 안 됩니다. 프랑스 선수가 뒷걸음질 치는데 자기는 위로부터 어떤 힘이 생명의 힘이 확 임하는데 한 판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4강도 그랬고 결승 때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가 금메달 따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퍼올리는 생명, 생기, 생수 영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분위기가 살았어. 네,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세 분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굉장히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이만큼 성경을 못 읽어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 한 해에 한 두 번 정도씩 읽어야 사는 날까지 다 채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고민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신앙책을 봐도 그렇고 또 설교 말씀이나 여러 군데 통해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하고 싶은데 정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셨을 때 이참에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더 이상 저도 이제 50이 보이고 욕심이 너무 많아. 안 돼. 예,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 묵상 정말 이제 말씀이 저를 통과하고 이제 더 이상은 예, 이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다 설명이 이미 되셨지만 이래서 말씀 묵상을 절대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세 분 계실 때 듣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강력한. 쐐기 박아버려. 네, 쐐기를. 네. 박아버려. 아, 못해. 안 할 수 없게. 쐐기 왜 주생이 다 안 돼요.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네. 제가 뭐 부담을 드렸나요? 어렵다 그래요. 말씀 묵상이. 근데 너무 한꺼번에 통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맥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성경 암송법을 얘기할 때에 그 벌꿀들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더 길게 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절이라도 재미와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면 나머지는 뭐 정말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즐기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 이하 2절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실은 밥 먹기 싫어요? 간식 먹는 거 좋아하죠? 네.
세상이 참 험악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이 아무리 없어도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말씀에 대한 감격, 감동이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먼저 맛보시면 나머지는 제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쉬리라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말로 정확히 고치면은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네, 행복한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악과 단절 1절이죠. 2절에 말씀과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네 삶은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악과는 단절, 말씀과 하나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네, 그래서 말씀을 채워놔야 빈 공간이 없이 말씀을 채워놔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또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날마다 늘 두 가치관이 싸우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공급돼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 묵상, 말씀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으로 채울래? 세상으로 채울래?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 아멘. 쇠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여기 딱 붙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힘들 때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성경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쫙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점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쫙 해요. 그러면 가끔가다 레위 걸리면 더 화가 나. 레위 막 성막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어느 구절을 먼저 읽어야 되고 어느 장을 읽어야 될지 초신자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힘들어요. 막 창세기 읽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성경을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성경을 어디부터 보고 나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제 보통 초신자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제 가이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마가복음부터 읽어라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뭐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순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저는 마태복음부터 읽었지만 그 서점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사실은 여행도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공부 전체 줄거리 숲과 나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오리엔테이션을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쭉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리고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기본 상식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낯선 지방을 갈 때 맵으로 다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중에 어느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가장 좀 어려운 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를 때 너무 좋아요. 저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내 도움 없이는 안 되지 그런 건데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1학년 때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 바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읽었어요. 네,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지금은 흘러간 과거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요. 네. 여름방학 때 성경 쭉 한 번 다 읽었는데 그때 우리말 성경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가이드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 공동번역으로 읽었어요. 가톨릭 성경. 네.
그건 정말 재밌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가톨릭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기보다는 우리 성경의 새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 원칙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있고 독자에게 다가간 번역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한 게 개역 개정이고 의역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다가간 게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 네, 그래서 새 번역은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본인의 학력을 의심해야 되죠. 구공부 다시 읽게.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새 번역 가지고 한번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는 되니까 일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역개정으로 돌아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읽는 것이 어떨까. 예. 처음부터 어디를 읽어라 이것보다는 한번 숲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 목사님. 네, 뭐 2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성경 일과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방법. 두 번째는 절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따라 읽어감으로 인해서 성경의 중심 교리들을 빼먹지 않고 읽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뼈다구를 줬더니 그 뼈다구를 일주일 동안 빨고 먹고 또 좋아하고 멍멍대면서 일주일 내내 그 뼈다구를 갖고 행복해하고 그와 으르렁대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말씀을 주일 설교할 때 기도하시고 그 교회 형편에 맞도록 어떤 책을 선정해서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일 설교 가지고 성도들이 묵상하게끔 그렇게 하죠. 마치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걸 또 나누게 하고 담임 목사님의 가이드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런 양반도 데려다가 부흥에도 필요해요. 네. 외식 전문가. 아, 목사님들 외식이 네. 훨씬 맛있어요.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예. 나름의 또 방법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늘 접하고 먹으려고 하고 또 묵상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막 보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예, 이 66권의 말씀이 정말 홍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고받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고 그냥 아, 또 왔네 하고 이렇게 흘려보신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대를 정말 따라가고 있는 이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SNS나 뭐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성서 배울 때 성경을 펴야 되는데 휴대폰을 여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학생 결석으로 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성경을 배우러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펴놓고 거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거기 못 적지 않냐.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네 몸무게보다는 안 무거워. 그럼 가도 다니고 그래서 성경 없으면 이제 결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구약 선생이라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저런 문맥을 딱 깊이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제대로 보이겠냐 이게 네 눈으로 보는 거지 이게 성경이 너를 성경이 보겠느냐. 성경은 좀 여백 있는 성경에다가 한 권으로 그렇지. 거기다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적으면서 이러면서 여기다가 모든 걸 남겨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었던 거, 묵상했던 거 다 남겨서 내 흔적을 남겨라. 그래야지만 그 손에 한 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는 현대 문명보다는 그냥 성경, 종이 성경에다가 여백 있는 데다가 많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 어떤 입장이세요? 네, 그런 SNS 같은 그런 기술도 참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 기술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전파하시는데 우연의 일치처럼 하나님께서 과학 기술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 때 처음으로 이제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빨리 전해야 될 때 우연인 것 같지만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성경이 모국어로 번지기 시작했고 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라디오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경청하기 시작을 했고 라디오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또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수많은 히피들 그런 아이 젊은 애들이죠. 반항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텔레비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과 복음을 위해서 그때그때 맞는 기술을 하나님이 이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SNS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이제 차 교수님 수업 시간에만 안 들고 가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희 교인들은 이제 그 6년 과정 묵상을 하니까 매일매일 본문을 SNS에 올려요. 그럼 굉장히 저 자신도 성도들의 묵상 그걸 듣고 되게 은혜를 받고 어떨 땐 저보다 더 통찰력 있게 묵상하는 걸 보면서 그걸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잘만 사용하면. 그런 점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 그 교수님 수업 시간은 안 가져오는 걸로. 네, 그러면 되는 걸로. 네. 목사님 세 분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 목사님 세 분이 사시면서 좀 힘들고 또 괴로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셨고 그리고 목사님 세 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목사님 세 분만의 묵상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부터? 이 목사님부터? 아, 저요? 네. 저는 항상 잘 앉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네. 아, 차 목사님부터. 이 토스 하시는 거 보는 네.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네. 소원이시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 가장 저를 살렸던 말씀이 하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져서 집을 날리고 그다음에 라면으로 끼니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납금을 못 내면은 중간에 쫓아냈어요. 선생님이 아주 그때도 못 내서 쫓겨났죠. 몇 명 학생들하고 함께 집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너무 통곡하고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시니까. 그러니까 안아주고 기도만 해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거죠. 너 어떻게 왔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왔다고. 근데 오늘 준비한 말씀을 그럼 너를 주겠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고1 때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저를 이제 잡아서 교회 가가지고 그 말씀만 100번, 1000번이고 막 암송했어요. 울면서. 근데 밤에 불 꺼진 본당 안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미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제풀이 꺾여서 그냥 잤는데, 교회에서 본당에서 자다 보면은 새벽 찬송 소리에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자세를 가다듬고 앉게 되죠.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면 불도 끄고 다시 기도할 때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럼 어젯밤에는 없었던데 창가에 놓으면 햇빛이 들어와요. 그럼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책가방을 쌀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저한테는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있고 지금도 살다가 힘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아, 네. 그러면서 영광을 앞당겨보면서 나를 위로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제 저를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그 말씀이죠. 저는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뭐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또 안 들어가면은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끌리다시피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죠. 우리 가문에 제가 1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뭔지 어느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제가 간 신학대학원이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그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입학하고 보니까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번 학기만 마치고 다른 학교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꼭 그분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2학년 과정인데 겁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수님처럼. 영어로 강의하다가 칠판에 독일어로 쓰고 바울 신학이니까 헬라어로 휘갈기고 김세훈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끄덕끄덕거리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이게 걱정이 되고 눌리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야, 이러다 중도 탈락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제가 그때 묵상법을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절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 99절 100절인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교수님들보다 더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조그만 카드. 네,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이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적고 수업 시간 전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그걸 1, 2분이라도 묵상하고 들어가고 또 휴식 시간 되면 또 그걸 꺼내서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해에 제가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많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저 자신도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고 저 자신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그런 묵상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할 때에 일주일에 4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강의했겠어요. 여하튼 그것도 국어니까 한 시간 내내 떠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보니까 군대 갈 때쯤 돼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이 키에 53kg였으니까 지금은 제가 78kg인데 그렇게 빼보면 여기서 그거 빼봐요. 그럼 완전히 빼다고만 남았죠. 그런데 군대 입대하기 전날까지 내가 그 학교에서 휴무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 깎고 그리고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뭐 해골만 있는 사람이 뭐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군인 훈련소에서 입소, 이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입소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지금은 다 가벼운 총이지만 그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쓰던 M1 소총인데 엄청 무거워요. 그것 가지고 서 이제 기합을 받는데 한 1시간 정도 이거를 이렇게 한 손 들고 서서 땡볕에서 연병장이 이러다가 앞에 있는 교관이 둘 셋으로 보이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아니 쓰러져서 의무실 들어가지고 이제 입원했죠. 그런 다음에 뭐 훈련소에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 훈련소 제대로 마치겠나 그럴 정도의 약골이었습니다. 근데 한 2, 3일 지나
그 의무실에서 가만히 놓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남자 치고 말이야 이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때의 생각 암송됐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끝부분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묵상되고 이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의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보다 그걸 그냥 암송했죠.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완전 문장 해가지고 몸은 여전히 뭐 여전히 똑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고 되는 친구들 애문 다 끌어메고 배낭 같이 메고 그리고 끝까지 뛰었으니까 남의 짐도요. 어? 남의 짐도 내 짐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이 아니야. 첫째 탑은 아니어도 훈련소에서 제일 우수 병사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CC 활동할 때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CC는 그만큼은 강조 안 해도 암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적어도 내 한평생 생애에 3만 절이 성경 구절이니까 돈만 11조 할 게 아니라 암송도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천 절은 암송을 했으면 하고 목표 잡아서 한 500절까지는 가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꾸 잊어먹으니까 외우면 또 잊어먹고 외우면 또 잊어먹고 그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읊조림이거든요. 소리 계속 내는 거거든요. 진짜 묵상은 읽으면서 묵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암송 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속에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묵상과 말씀의 힘은 내 영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파워가 내 몸까지도 역사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말씀의 힘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암송해야 된다.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의 롤 모델 세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많이 또 배웠고 어떻게 내 삶에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도 몇 가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또 귀한 설교 들려주시고 삶의 이야기까지 나눠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누가 옆에서 성령이 뭐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말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스페셜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인사는 새로운 한 주를 우리 말씀 묵상의 비결로 꽉 채우기를 바라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말씀 묵상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